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박정길입니다. 네, 저를 베스트 플레이어 프로토스 유저로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더욱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MBC 게임 마이너리그에 첫 진출 중인데요. 지금 16강 진행 중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진출한 메이저인 만큼 한 번에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아마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정길. 얼마 전 프로게이머 인증을 받으면서 그의 플레이는 최고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좁은 아마추어 무대를 지나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플레이를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테라토 박정길, 그의 이름을 기억하자. 자, 엔터 더 드래곤에서의 오늘의 세 번째 대결, 시조에서는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프로토스의 진영, 박정길 선수의 넥서스가 10시 방면에 포진을 해있고요. 대각선 쪽에 지금 보시는 커맨드 센터, 최수범 선수의 커맨드 센터입니다. 5시에 최수범 선수. 최수범 선수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BC 게임 스타리그, 이번 마이너리그인데요. 이렇게 방송 무대에, MBC 게임 방송 무대에 이렇게 처음 데뷔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박용욱 선수와도 참 같은 상황이네요. 더욱더 많은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는 무대, 마이너리그라는 이 듀얼 세대로 가기 때문에 의외로 또 그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선수 가운데에서도 MBC 게임에 실성을 보이는 그런 선수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너리그가 없었으면은 최범 선수의 얼굴을 못 봤으면 참 안타깝게 하네요. 이상하게 예선 운이 좋지 않아서 그때 어떤 컨디션이 예선 때마다 좋지 않아서 경기를 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얼굴을 못 비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선수라고 한다면 이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뭐 메이저 무대, 마이너리그에 올라와서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또 의외로 잘 발휘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상대 전적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수범 선수에게 박정길 선수가 1승 2패입니다만은 박정길 선수의 MBC 게임에서의 상대 종족 승률은 테란전 5승 2패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깨스기 언제 들어왔죠? 네. 와, 자, 이거 SG가 일을 못하고 공격을 초반부터 하고 있고요. 입구를 막고 있는데 이것까지 방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수범 선수 초반부터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 최수범 선수 어떻게 보면 생각 못했던 상대 전략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 이거, 이거. 다시 한번 2차 어시뮬레이터. 야, 최수범 선수 SCV 누르지 말고 지금 SCV를 누르는 바람에 제가 지금 개인 화면을 보니까 94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100이 되기 전에 막 누르고 있었습니다만 박정일 선수가 조금 한 타이밍 빨랐죠. 예, 게다가 프로토스가 건물을 짓는 게 테란보다 약간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자, 정확하게 입구 쪽에 가서 방해를 한 이후에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파이너리를 건설하고 있는 최수범 선수. 예, 어쨌든 네. 저렇게 가스 견제를 당하게 되면은 이 맵 같은 경우는 확장이, 그러니까 확장을 하기 전에는 테란이 그렇게 별다르게 할 만한 게 없는 맵이기 때문에 확장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확장이 좀 늦춰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게다가 앞마당 멀티 같은 경우 가스가 있는 앞마당 멀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멀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좀 힘든데 가스가 참 못 알아 죽겠는데 초반부터 가스 못 캐게 막 이렇게 게릴라 하면은 상당히 짜증나죠. 네. 자, 아직까지 원수 같은 프로브 살아있죠. 마린이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잡아냅니다. 자, 최수범 선수 초반에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공격을 당했는데 자 입구 쪽에는 프로브가 지키고 서서 안쪽을 정찰 못하나요? 자 밀어내고 있는데 또 하나 프로브 들어와서 막아냅니다. 이런 불공평한 때가 또 없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프로브와 SCV가 싸우면 SCV가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SCV로 어택을 계속해서 프로브의 체력을 깎은 후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그냥 톡톡 이렇게 어택 찍어주고 프로브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최수범 선수가 실수를 한 거죠. 네. 경기 초반에 분위기 그렇게 최수범 선수 입장에서는 밝지만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상대가 확장할 수 있는 지역쯤을 돌고 있는 최수범 선수고요. 자, 프로브를 통해서 아래쪽을 역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팩토리 하나 유지하면서 SCV 계속 뽑는 걸 보니까 지금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원팩토리 유지하면서 원팩토리 이후에 어떤 그 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타포트를 올린다거나.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초반에 그 게스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아 확장이네. 아 지금 확장을 하네요. 커미트에서 거슬리 들어가고 있는 최수범 선수. 예, 제 생각에는 초반에 익스트랙터를 짓지 못하고 어시뮬레이터를 박종현 선수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 어시뮬레이터를 SCV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원을 어느 정도 채취하는데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팩토리에 두 번째 팩토리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자 드라군이 어느새 최수범 선수의 입구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린 셋이 크기 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데 모여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하나 잡아냈고요. 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최수범 선수. 예, 물러나서 저렇게 좁은 길목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1.4 하면은 드라군은 뭐 뺄 수밖에 없고 지금 체제상으로 봤을 때 박정길 선수는 드라군이 많은 체제가 아니네요. 지금 원드래곤 뽑고 바로 그러니까 원드래곤을 뽑지 않고 로보틱스를 먼저 올린 다음에 지어놓고 드라군을 한 기 뽑은 그런 체제거든요. 네. 그동안에 프로브 계속해서 뽑아주면서 투게이트 상태에서 드라군 다시 이제 투게이트가 완성이 되면은 드라군 계속적으로 뽑으면서 확장하고 그다음에 테크트리 올리는 그러니까 나머지 테크트리를 올리는 그런 체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멀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최수범 선수가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위치가 6시 지역의 섬으로 날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것을, 네. 예, 이것을 박정일 선수가 옥쪽으로 보게 된다면 곧바로 셔틀 생산해서 예, 저 커뮤니티 센터 공격하러 가면은 최수범 선수 참 답답해지거든요. 자, 스타포트 이어서 건설하고 있는 최수범 선수고요. 바로 말씀하신 대로 6시 쪽을 우선 커맨드 센터가 향하고 있습니다. 프로브가 입구에 와서 일단 최수범 선수의 움직임, 동향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 네. 엔터드 대공 같은 경우는 원팩토리 상황에서 지상 쪽으로의 확장이 거의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 그러니까 좀 드랍십이라든가 어떤 다수의 병력을 이용을 해서 테크니컬하게 좀 막아야 되는 그런 그 숙제가 좀 있죠. 네. 자, 섬 쪽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최수범 선수고요. 드라운이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옥저버터리까지 워프가 완료가 돼 있는 박정규 선수. 네. 지금 타이밍 싸움인데요. 6시 지역 옥저버터 빨리 진짜 발견 못한다면은 저곳에 터렛 몇 개 지어지고 탱크 두 대만 배치되면은 진짜 공격을 하기가 난해해지거든요. 네. 네, 자 옥저버터리가 옥저버가 본진으로 들어와서 팩토리 늘려 나가는 모습을 우선 확인을 했고요. 박정규. 예, 두 번째 팩토리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네. 지금 당장 그 박정길 선수가 저 병력들을 본진에서 빼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최수범 선수가 만약에 투팩토리 벌처를 했다면은 그 저 병력들이 소수만 생산된 병력들이 괜히 입구 쪽으로 조이러 나오다가 여러 갈래의 길을 동원을 해서 들어가는 벌처의 희생을 많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프로브가 희생을 네, 많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있죠 지금 셔틀 생산해서 바로 지금 달려들어야 됩니다. 지금 네. 어쨌든 원팩토리 상태에서 확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병력 위주로 생산하고 확장을 늦춘 프로토스가 원팩토리 상태의 어떤 테란의 확장 전략을 막기가 참 힘들거든요. 자, 다 병력이 실어. 예, 최수범 선수 조금. 네. 예, 약간은 좀. 방심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방어 비전 없는 상황에서 셔틀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박정규 선수 드라운을 빼고 넣는데요. 예, 바로 탱크 두기 실어가지고 이거는 막아야죠, 일단은. 예, 하지만 또 박정규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드라운 실어 날아올 생각이거든요. 자, 탱크 약간 뒤늦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최수범 선수입니다. 추가 드랍 총 4개인데요. 예. SCV와 드라군의 교전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맙니다. 뒤이어서 이제 탱크가 내리면서 시즈 모드. 아, 이건 좋네요. 최수범. 자, 예. 중에서 드라군을 다 잡았습니다. 최수범 선수. 최수범 선수 네. 만약에 말입니다. 저렇게. 추가 드랍이 들어오고 있는 박승민 선수. 예, 이거는 뭐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V와 그 다음에 뒤쪽에서 CG모드 되어 있는 탱크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가 남았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게다가 저 터렛 한기 때문에 셔틀이 아까의 그 직선 방향으로 오지 못하고 돌아서 오느라 이렇게 드라군의 충원이 늦었죠. 이거 셔틀 한 번만 더 맞추면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예. 위아래로 더 이상 왕복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드라군 두 개가 더 내렸는데. 아니죠. 예. 최소호 선수의 반응이 너무 좋은데다가. 네. 야, 진짜 잘 막았거든요. 자, SCV가 또 드라운 하나를 잡아버리네요. 8기 잡았습니다. 총 8기 잡은 상태에서 지금 탱크가 들어와서 처음에 그냥 CG모드를 딱딱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CG모드 해버렸으면 저거 못 막았을 겁니다. 근데 네. 탱크 한 기 놓고 그다음에 탱크 한 기를 아케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최수범 선수가 드랍십을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잘 보여줬었기 때문에
쪽 확장기지를 막았네요. 예, 탱크 한 기도 안 잡히고요. 자, 더 이상 볼 거 없다 생각을 하면 밑에 터렛이 또 건설 중이니까 예. 아, 우선 업저버는 옮겨놨습니다. 박정길 선수. 박정길 확장 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박정길 선수 게이트 하나만 없지 조금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어떤 불독 프로토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체제와 거의 유사한 체제가 맞거든요. 네. 예, 저는 불독에서 개 중에서도 불독이 진짜 등급이 네. 그건 줄 알았어요. 자, 아, 아래쪽에 확장이고 또 하나의 넥서스 네. 두 번째 확장기지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길 선수. 아, 이제 그, 공격적인 예. 모습을 보여주나요? 드랍십, 아, 탱크가 아닐까 싶은데. 예, 시즈모드. 자, 아, 다리 넘어오기 전에 우선 예. 공격을 합니다. 시즈모드. 여의치 않죠? 그래도. 버리고 이런. 하는 게 낫죠, 이럴 때. 네. 그러니까. 탱크 1.4로 잡아주고 있는 박정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 중에서 불독이 맞습니다. 견종 중에서 불독이 맞고 그거는 뭐 그 빌드를 아 드랍십 잡히고 맙니다. 그 어떤 불독 프로토스의 어떤 빌드를 만든 그 사람의 아이디라고 봅니다. 그게 네, 아시아에서 사용을 하던. 아, 전 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저도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예. 아 이게 한번 물면은 잘 안 놓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줘서 불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뭐 한방 러쉬에 대가도 어떤 양약과 한방의 그 한방이 아니듯이 의미의 차이, 언어의 중의성은 뭐 다양하고 또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한방밖에 몰랐기 때문에 크게 성공을 못했죠. 양약까지 한테 쓰셨어야지 됐는데 양약을 왜 안 쓴 거예요?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빨리 최상중 씨를 알았으면은 예 제가 지금 임요한 급 예 임요한 선수급의 선수가 돼 있지 않았었을까 예, 싶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는 회의적인데 아마 제 약을 같이 자 벌처 특공대가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수범 선수 우선 여섯 씨를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 예 최수범 선수는 이제 어떻게든 빨리 공격을 나가야 돼요. 박정일 선수는 멀티를 자신이 늦었다고 생각하게 된 후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했거든요. 시간을 주게 되면 유닛 계속해서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드라우로 중간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해주고요. 우선 벌처 하나 잡습니다. 벌처로 다닐 길은 많습니다만 방어할 만한 구역은 딱 두 구역입니다. 지금 미네랄 확장기지 쪽에서 병력 한 부대,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돌아올 수 있는 길에다가 병력 한 부대 배치하면 이거는 뭐 쉽게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나 어느새 또 이 예상을 했죠. 네. 병력 배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 박승규 선수입니다. 천상 지금은 확장하면서 병력들, 그러니까 탱크를 좀 전진 배치시켜놓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 이건 비었는데요, 비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벌처와 함께 탱크 두 대가 드랍이 돼서 시즈모드 되어 있습니다. 최수범 선수. 예, 지금 박종근 선수 프로브만 잠깐 빼놓고요. 예, 저 이렇게 양쪽에서 드라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저 그냥 결핍 없이 막을 수 있는데요. 네. 자, 네 대, 넉 대째 지금 벌처를 잃었고 뒤쪽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들어옵니다. 박종길. 예, 스파이더맨 별로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최수범 선수가 생각하던 대로 지금 전혀 안 통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의 멀티는 예, 벌처나 탱크, 이게 탱크 드랍을 이용해서 게릴라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유닛만 오히려 소모하고 있거든요. 자, 길이 많은 점을 오히려 벌처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보다 박정규 선수가 뒤를 끊어놓으면서 전멸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 최수범 선수의 저 확장기지, 지상 쪽 확장기지의 위험한 타이밍이 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그 사전 작업을 잘 해놓느냐, 혹은 그 탱크 배치, 방어를 하기 위한 배치를 잘 해놓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네, 자, 스파이더맨 별로 소용이 없죠.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박정길. 초반에 드라군 8마리를 그냥 거의 뭐 무료로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리함이 지금 하나도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자, 스파이더맨으로 우선 시간만 잠시 지연을 시킬 수 있을 뿐이고요. 그래도 최수범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 움직임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분명히 시간 끌기거든요. 네. 자, 확장 쪽으로 병력이 가고 있는데 우선 자신도 상대 확장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뒤로 돌아온 기록 병력 박정일 선수. 정말 생각대로 안 풀리네요. 지금 계속해서 박정일 선수의 유닛은 쌓이고만 있고요. 네. 최수범 선수는 예 가스가 참 중요한 테란인데 탱크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야 바로 캐리어 넘어오는데요. 자, 스타게이트 세 개가 불을 번쩍이고 있습니다. 예, 박정일 선수 정말 좋은 판단입니다. 예, 최수범 선수의 유닛은 계속해서 줄었고 또 그만큼 유닛을 확충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러쉬를 오기에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박정일 선수는 유닛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닛 추가보다는 캐리어로 빠른 전환을 하는 거,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자, 아, 옵저버로 확장 지역 위에서 우선 다 살펴보고 있죠, 박정규 선수. 예. 야, 최성호 선수가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저 스타게이트의 존재를 일찍 봤다면 지금 여기에 방어 튼튼히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쌓여있는 유닛을 가지고 어쨌든 전진하면서 확장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최성호 선수는 방어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나가야 되거든요. 자, 같은 시조에는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박정길, 최수범 선수 이외에 주진철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자, 캐리어 두 대째 쌓여 있고요. 게이트웨이를 늘려나가는 박정길. 캐리어 어느 정도 생산화해서 됐다 싶으면 뭐 굳이 캐리어 경기를 끝내지 않아도 이 지상 쪽에 조합된 유닛으로 충분히 경기 끝낼 수 있거든요. 최성호 선수 시간 계속 놓쳐가는데요. 공격 올 의도가 없는데, 지금 한번 찔러볼 의도가 없는데 방어를 튼튼히 해봤자 지금 같은 경우는 헛고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 방어타워를 무력하게 만들 캐리어가 출발을 하니까요. 네? 그런 네.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스는 본진과 성확장 기지에서만 채취하고 전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미나로 확장 기지에 건설을 해서 프로토스에게 압박을, 대규모 병력으로 압박을 주는 편이 낫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벌처가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벌처를 통해서 상대 지금 오시는 확장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 이렇게 병력이 배치가 되거든요. 딱 방어할 만한 공간이 두 군데거든요. 자, 일단 뒤쪽으로 다시 벌처 부대를 돌리고 있는데 최수범 선수. 캐리어는 점점 쌓여갑니다. 박정길. 예, 이렇게 캐리어를 생산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테란이 전진을 나올 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리어 숫자도 어느 정도 모였고 세 개의 스타게이트에서 계속해서 캐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박정훈 선수 지금 아 어느 정도 나에게 승리가 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지금 저 확장기지를 뭐 지금 성 확장기지와 지상 쪽의 확장기지 한 군데를 민다고 할지라도 저 캐리어를 어쩌지 못해서 막 경기 패배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도 안 올라갔죠? 아무리도 안 올라갔어요. 예, 스캔을 아까 보니까 아카데미를 상당히 늦게 졌는데 캐리어 숫자가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캐리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글쎄, 좀 과감하게 미네랄 확장 기지를 더 먼저 가져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네.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병력이 나오는 와중에 1차로 벌처부터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자, 탱크 CG모드 뒤에서 지원사격 해주고요. 일단 뒤로 컨트롤하는 박정길. 예. 어쨌든 이 싸움이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병력으로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밀고 들어오고 있는 박정민 선수. 최수범 선수. 예, 배치 좋고 그 다음에 이 벌처의 마이크로 컨트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량들 어마어마하게 밀고 옵니다만은 뒤로 물러나고 마는 박정민 예. 선수입니다. 이거는 뭐 캐리어만 보면은 네, 캐리어 그렇지만 탱크가 상당히 많은데 아 최수범 선수 아쉽게 됐습니다. 예, 아무리도 없는데 이렇게 캐리어가 대여섯 기가 네. 나타나면 정말 전진밖에 없죠. 자, 탱크와 벌처 중심인 아, 최수범 선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박정길 선수입니다. 예, 전진을 하기에도 너무 지금 짧은 거리를 나와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차라리 본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 지금 아머리도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덕 끼고 지상 쪽에 있는 가스 확장기지 견제하기 시작하면 진짜 괴롭거든요. 네. 자, 어떻게 숨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아머리를 황급하게 만들어는 봅니다만. 자, 구경하던 드랍시 그냥 터졌고요. 탱크들 일단 몸을 사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예, 지금 프로브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나요? 아, 현재 캐리어 숫자가 많고 지상군의 유닛이 많으니까 네? 그 유닛을 판도를 줄이기 위해서 예, 프로브를 갖다 주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여기 있는 캐리어를 어떻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추가로 많이 생산이 될 자원과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골리앗을 빠르게 생산을 해냈습니다만 자, 뒤쪽에는 또 지상군 간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길 선수가 우선 일단 압승이고요. 자, 조금 뒤목적으로 치고 하는 박정길. 네. 자, 탱크 뒤로 물러나나요? 최수범 선수는 지금의 공격에 가담할 유닛들을 생산을 하지 못했어요. 캐리어가 나오기 때문에 캐리어를 막기 위한 골리앗만 생산했기 때문에 예, 저 지상군이 적은 거죠. 자, 골리앗이 모여 있는 지역에 캐리어와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보이지 않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최수범 선수 아직까지 뭐 자원은 있습니다. 자원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최수범 선수 GG. 아, 오늘의 세 번째 대결 박정길 선수와 최수범 선수와의 경기 시조의 첫 번째 경기 지금 보시고
박정민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1승을 기록하게 됐고요. 아, 최수범 선수 아쉽게도 1패를 먼저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 박정민 선수의 승리로 그는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란을 상대로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줄 자신입니다. 아이스턴 KPJ 팀리그 8강 토너먼트의 마지막 대결 한빛과 POS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3대2로 한빛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6차전 경기 팀 배틀 방식의 마지막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나도현 선수가 이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역시 헤드셋을 딱 쓰고 있죠. 모자도 그대로고요. 자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대로입니다. 나도현 선수. 예, 나도현 믿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 것도 똑같네요. 네. 자, 6승 2패의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화려한 전적의 나도현 선수. 네. 자, 6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성적만 달라졌죠, 지금. 네. 자, 이와 맞서는, 아, POS팀의 주자입니다. 6차전 박정길 선수가 경기를 준비합니다. 더 이상, 예, 나올 수도 없습니다. 박정길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대장으로서 나도현 선수를 잡아주고 다음 경기까지 잡아줘야만, 예, 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박정길 선수에게 모든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POS팀 2승 3패. 아, 패가 1패가 더 많은 그런 전적인데요. 자, 박정길 선수의 양 어깨에 POS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 나도현 선수와 박정길 선수가 펼치는 한빛과 POS의 6차전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라이프전 KFC의 팀리그 한빛과 POS의 8강 토너먼트 마지막 대결의 6차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나도현 선수의 테란 진영 9시 쪽에 포진해 있고요. 12시에 박정길 선수의 프로토스입니다. 자, 12시가 박정길 선수의 POS, 박정길 선수 9시가 한빛 나도현 선수입니다. 네, 이런 위치, 이런 가로 방향에서는 예전에 전태규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전태규 선수 물량은 많았습니다만 템플러를 허무하게 이윤열 선수의 벌채에 의해서 이르면서 결국 물량 싸움에서 뒤져서 예, 경기를 패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그 위치. 그러니까 박정일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가까운 위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예, 게이트를 많이 초반부터 확보를 하는 2게이트나 2게이트 뭐 이상 이렇게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나도현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따라서 확장을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해보는 편이 훨씬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프로브 정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자, 바로 9시를 먼저 살피러 가고 있는 박정길 선수입니다. 타이밍이 빨라요. 견제 제대로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위치를 보니까 이 선수들이 여수시장배 사이버게임대회 스타크래프트 부문 8강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 맵이 로스트 템플이었고 12시, 2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테란이 좀 강력하다고 그 얘기들이 많은 12시, 2시였는데 박정길 선수가 이겼어요. 그것이 나도현 선수가 CG모드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크나큰 실수 때문에 네, 이겼는데 이번에도 어시뮬레이터로 가스 러쉬를 감행을 하고 있는 박정길 선수. 예, 나도현 선수가 그런 식의 실수를 하게끔 박정길 선수가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유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가스 러쉬로 어느 정도 페이스를 흐트려 놓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네요. 네, 나도현 선수 아, 가스 한번 편하게 리파이너리 한번 건설하는 게 소원이겠는데요. 앞서 서경용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 아, 취소했다가 다시. 네. 타이밍 제대로 지연시키는데요. 저 같은 과거 기욤 선수가 방송대회 때 연속 4번 가스러시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된 걸 취소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반복해서요. 네. 정말 오랫동안 테란 가스 못 했었죠. 테란 유저가 누구였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네, 지금 또 한번 취소를 하겠다는 생각이. 자, 한빛 인생인가? 야! 기다렸었어요, 나도현 선수. 예. 네, 자, 이번에는 나도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리파이너리를 건설하고 있고요. SCB가 12시, 박정길 선수의 진영, 메데라필드 B까지 정찰에 성공을 합니다. 프로브 사망. 마지막 게스러시는 어시밀레이터는 취소가 안 하는 편이 효율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에. 자, SCB가 샅샅이 살펴보고 있죠.
뭐 없나? 많이 힘드셨나봐요. 예. 네. 어? 파일럿 멀리 와 있네.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예, 빠른 로보틱스 체제라고 한다면 벌써 예, 가스는 확보가 됐을 테니까 로보틱스 올렸을 거거든요. 아, 그냥 예, 사거리 돌리네요. 자, 미네랄필드 뒤에서 SCB 시위를 네. 하듯이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겠죠? 예, 일단 그 너무나도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의외의 타이밍에 막 그 나도현 선수가 오? 치고 올라올 만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안 잡히나요? 아, 근데 이제는 예. 나가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아니 나갔는데 그냥 뒤에서 휙 던지네요. 네. 자, 아, 도진광 선수, 김정호 선수 네. 모습을 보네요. 네. 피어스 팀 오늘 출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도현 선수 머리 넷까지 보유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뭐 원질러 원드라곤 시계 혹은 드라곤이 빠르게 추가되면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빨리 눌러주는 식의 플레이를 했을 때 압박을 덜 당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플레이네요, 지금은. 저런 식의 머리 언덕 위치역에서 지키고 있게 되면 드라곤은 정말 언덕 위치역으로 올라가야 뭐 수리를 하는 SCV를 때려주든 서플라이드 포를 공격하든 그럴 텐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드라곤 둘이 되면서 이제 정면으로 좀 맞서나요, 박정희 선수? 손해가 큽니다, 지금은 더. 네. 뒤에 추가 병력이 아 입구를 지키는 드라곤이 하나 있을 뿐이고요. 야, 박정기 선수 투게이트 먼저 올린 상태에서 드라곤 꾸준히 찍어주고 있고 로보틱스의 존재는 아 자, 이제 올라와요. 네. 만약에 머린 꾸준히 뽑아서 압박 들어올 플레이를 좀 그렇죠. 나든 선수가 보일 경우엔 그것을 확실하게 막아내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확장 준비하고 있는 나든 선수고요. 입구에 드라곤 하나가 더 보충이 됐습니다. 마린 하나 사망. 예, 확장을 했거든요, 지금. 나든 선수가. 근데 이 확장은 뭐 곧 있으면 걸리기 마련이고 당연히 뭐 프로브 정찰이 가든 드라곤 정찰이 가든 가긴 갑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예, 원팩토리 상태에서 스타포트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집 운영을 해서 지금 드라곤이 대치하고 있는 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언덕이거든요. 네. 거기에 시즈보드해서 이 진출하는 병력, 입구 쪽으로 압박하는 병력들 뭐 쫓아내주고 그다음에 예, 본진까지 어느 정도 위협한 상태에서 확장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웃시 뒷바닥 중에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 예, 시즈모드 된 탱크 옵저버 보유가 느린 상태에서 무리한 공격은 진짜 엄청난 낭패를 부릅니다. 태망의 지름길이죠. 그렇죠. 반빛 나도현 선수의 개인 경기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팩트리 하나 추가해줬고요. 탱크 생산. 깔끔하네요, 선수님. 예. 네. 네. 나도현에 대한 방어까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나도현 선수의 원팩토리 스타일은 또 로스트 템플에서는 꽤 유명하거든요. 뭐 나도현식, 예, 뭐 탱크 한 7, 8개로 들어가는 뭐 7탱크 혹은 8탱크 러쉬 뭐 이런 식의 타이밍을 참 잘 잡는 그런 선수인데 일단 그것도 견제를 안 당해야지만 성립되는 그런 식의 어떤 경기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나도현 선수 신경 바짝 쓰면서 확장 방어에만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개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SCV가 정찰을 가는데 전혀 견제를 안 받고 있어요. 이것은 나도현 선수가 원팩 원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드랍십, 투탱, 네. 게릴라를 펼치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둔 박정희 선수의 플레이인데 뒷마당 더블 커맨드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 딜롯을 셔틀에 탑승을 시킵니다. 박정희 선수 이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면 나도현 선수가 가위바위보 싸우면서 이겼네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질럭, 4질럭과 셔틀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이거 만약에 맘먹고 뚜루루랑 마음을 먹으면 이게 승부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이게 승부의 갈림길입니다. 뚫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뚫려버릴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 타이밍이 위험하다면 지금 털에 맡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 옵저버가 먼저 앞서고요. 아, 여기 또 털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는데 아, 이거 뚫릴 것 같은데요. 자, 셔틀 안쪽에 들어와서 질럿을 깔고 놓기 시작합니다. 받아야죠! 이쪽에 드라곤으로 진입을 시작하고 대령을 빨리 닫았어요. 탱크는 모두
하나는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CB가 황급히 방어용으로 동원이 됩니다. 자, 탱크 둘, 드라군 하나가 더 추가된 상태. 그런데 박정희 선수도 이거 막히면은 그렇죠. 게임 진짜 힘들어집니다. 네, 자, 입구는 열렸습니다. 예. 테라를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본진에서 SCV 일을 못해도 확장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박정희 선수는 확장이 없어요. 자, 질럭과 드라고 거의 다 살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탱크 없는 나도현 선수. 막아내기가 네.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 드라군만 일단 아, 탱크 없습니다, 나도현. 그래도 SCV 강하고요. 아, 아 하나 네. 추가 생산이 됐는데요. 야, 바로 박정희 선수 기울었네요. 예. 만약에 더 벌차에 마인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면 뒤쪽으로 이제 추가되는 예, 어떤 뭐 드라군이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병력의 타격을 줄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팩토리가 있어봤자 무용지물입니다. 팩토리 그렇습니다. 아끼고 하나 덜 짓고 그냥 턴에 두 개 더 짓는 두 개 세 개 더 짓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아까는 뭐 훨씬 좋은 선택이었을 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뒤쪽의 확장까지도 프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희 선수. 야, 어느 한순간 선수들 예상대로 플레이를 하질 않네요. 자, 그대로 마음 놓고 공격을 펼치고 있는 박정희 선수입니다. 최종에 전혀 변화 없고요. 자, 너무 쉽게 서경종 선수에게 예. 1승을 따냈던 나도현 선수. 아, 이번엔 쉽게 무너지나요? 자, 뭐 막차전을 갈 가능성이 뭐 거의 이제는 높아졌는데요. 네. 막차전이요. 막차전. 네. 아 예. 마지막 그 예. 7차전이요. 자, 패스를 뛰어봅니다만 아,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병력 나오지도 않고요. 예. 아, 참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죠. 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나도현 선수가 진짜 자랑하던 그런 체제. 그러니까 대프로토 수준에서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해서 성공만 한다면은 100%, 뭐 100%는 아닐지언정 정말 높은 승률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나도현 선수가 약간 방심하는 타이밍이 길었어요. 네. 심리적인 원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이제 추가 생산된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선수. 아, 쉽게 경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도현 선수의 지지. 자, 한빛과 POS의 6차전 경기 정말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양 팀입니다. 박정기 선수는 아쉬움이 많은 대구였다. 그 보시는 박정기 선수가 지난 시즌 한빛을 격파하면서 POS의 돌풍을 주도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자신의 패배로 POS의 탈락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박정기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6차전 경기는 앞으로 꿈을 피어나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됩니다. 최고의 로클. 많은 게이머들이 스타리그 본선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서 로클을 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선수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이머들은 이기기 위해서 남들보다 많은 연구와 연습을 합니다. 최고의 신인 플레이. 이것은 많은 선수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어이지만 그것은 노력과 연습.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입증한 신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 앞으로 스타리그를 대표할 선수들. 그들의 앞날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에겐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